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네.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 오늘 하루 괜찮으셨습니까? 네. 오늘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네. 저는 안 좋았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는 올랐는데 네. 상승 종목수는 많이 없었어요. 아, 지수 올랐어요, 오늘? 네, 오늘 코스피는 올랐고요. 코스닥은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오른 거에 비해서 지수는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워낙 많아 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지수는 올랐는데 내 계좌는 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요새 계속 그런데 네. 오늘 그 이유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이유도 내 계좌가 왜 그런지 이유를 분석해 준다고요? 그럼요. 아, 내 계좌가? 아니, 지수가. 아, 지수가. 아, 내 계좌가 왜 그런지는 계좌를 봐야 제가 아는 건데. 이거 다를 텐데. 네, 대충 정프로님 왜 그런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그게 다 다른 것 같지만 또 큰 그림으로 보면 같은 이유인 경우도 꽤 됩니다. 그럼 오르는 네. 종목을 내가 안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렇겠죠? 명확하네요. 네, 자, 어제, 그래서 오늘 지수부터 해서 한번 쭉 짚어주시죠. 네, 현재 그러니까 오늘 지수는요 무려 3,194포인트입니다. 11포인트 올랐는데요. 네. 역대 두 번째 높은. 언제 이렇게 왔지? 내 계좌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수가 이렇게 전고점,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 금방까지 올라왔고요. 네. 오늘 장중에는 3,200포인트를 잠깐 회복을 했었습니다. 돌파를 했었고, 그런데도 상승 종목은 370 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460 종목, 100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대형주만 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안은 코스닥이 더 좋았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중소형주 지수가 뭐 1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바뀌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도 조금 떨어지고 유가도 좀 오르고 그러니까 조금 오늘 철강, 화학 이런 쪽들 반등이 좀 나왔고요. 네. 코스닥은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뭐 장중에는 하락폭을 한 5포인트까지 확대를 하다가 마지막에 낙폭을 좀 줄이고 거의 보합까지 끌어올렸고요. 1013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480종목이 올랐고 830종목이 떨어졌으니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뭐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을 거고요. 수급으로 보면 오늘 뭐 이런 말 해도 개인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연기금이 오늘 또 4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최근에 네. 계속 그렇거든요. 네네. 이 연기금의 비중을 이제 좀 룸을 넓힌다라고 해서 이제 주식 좀 더 갖고 있을 수 있게 했는데 네. 워낙에 지수가 계속 오르니까 이게 비중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금액이 네. 아니라 얼마큼 팔고 끝이야가 아니라 비중을 몇 퍼센트 맞춰야 되는 거니까 내가 팔았더라도 주식이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평가액이 올라가면 자꾸 팔아야 된다는 네, 거죠. 네, 팔아야 되는 거라서 오늘도 4천억 정도 팔면서 뭐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네. 방송에 채팅창에 막 안 좋은 얘기가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기금. 네. 근데 누군가는 팔아야지 기관도 사고 개인도 사고 외국인도 사면 맞습니다. 그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조금만 팔면 되잖아요. 팔더라도. 그러니까 아니 사는 양과 파는 양 항상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사니까 많이 파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많이 사니까 많이 판다. 하지 마시고 조금만 팔고 싶은데 많이 사시면 많이 팔 수밖에 없지. 아니 개인도 좀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팔게 좀 만들어줘야지. 과일 가게에서 수박이 열통 팔린 게 과일 장사 때문입니까? 사신 분 때문입니까?
아, 누가 수박 그렇게 노랩니까 자꾸. 수박 왜 자꾸 갖다 놔요. 아무튼 이런 논란이 있다. 네, 네. 네. 좀 화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나셨고요. 오늘 코스닥은 개인이 1300억 순매수했습니다. 환율은 오늘 1원 상승했습니다. 1117원 60전이고요. 오늘이 15일인데 내일이면 이제 삼성전자 배당이 나오는데 원화가 약세로 갈지 아니면 어제 환율이 9원 빠졌어요. 초강세였거든요. 네. 달러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그 정도 송금 수요야 한 뭐 8조 10조 정도야 내가 막아줄게 라고 시장이 하는지 이 환율이 좀 내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시장이 올랐는데 왜 안 오른 것 같지?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오늘 유한타진권에서 나온 이제 레포트 자료인데 오늘까지 합치면 4월 들어서 11거래일 중에 10거래일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체감이 되십니까? 지금 4월 들어서 수익률이 엄청 좋아졌어야 돼요, 지금은. 네. 코스닥은 6% 넘게 6% 정도 올랐고요. 코스피는 4% 정도 올랐습니다. 지수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 계좌가 안 오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11일 중에 10일 올랐는데. 네. 근데 이걸 체감을 잘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1월과 3월에는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네. 1월 달에 막 장중에 2%는 막 그냥 오르고 뭐 작년에는 장중에 하루에 막 100포인트도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근데 4월 들어서는 1% 이상 상승한 날이 하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잘 안 나고 수급 주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월 달엔 개인 수급이 2천억 매도거든요. 작년부터 개인이 순매도한 거는 작년 10월 한 번뿐이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작년에 47조 매수했고 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무려 37조를 매수했거든요. 개인이. 네네네. 작년에 한 해 매수한 거를 이제 3개월 동안 거의 다 매수를 네. 해버렸는데 4월 달엔 순매도가 되다 보니까 개인이 이제 주무르는 종목이 잘 안 오르는 아니면 혹은 중소형주만 이제 다닥 오르는 네. 그런 이제 장이다 보니까 별로 체감을 잘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음흠. 개인들이 삼성전자 많이 샀잖아요. 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이것도 좀 그런데 얘기하면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데 삼성전자 지금 안 오르잖아요. 삼성전자가 원래 같으면 뭐 외국인 이렇게 사고 개인도 이렇게 사면 저 위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사는 거를 연기금이 다 팔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도 어쩔 수 없겠죠. 네. 연기금도 팔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빼고 지수를 이렇게 많이 팔 수 없잖아요. 3월 12일 그러니까 3월 만기 이후부터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1조 5천억 팔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산 거 개인이 산 거 그거 다 연기금이 좀 매도를 했다. 아. 그래서 개인들이 갖고 노는 종목들이 안 오르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도 없고 사실 변동성이 좀 있어야 개인들이 아, 좀 재밌다 좀 오른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개인의 거래 대금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20조 넘었었던 전체 거래 대금이 지금 네. 14조로 떨어졌어요. 다 이제 뭐 비트코인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했겠죠. 해외로 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변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재미없다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죠. 20조 원 17조 원에서 14조 원 그러니까 작년 10월 수준으로 급등 시작한 게 이제 작년 11월부터였거든요. 지수가. 근데 그 이전으로 좀 줄었습니다. 개인들이 네. 사지도 팔지도 않는 그냥 계좌 넣고 잘 들여다보지도 않는 그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사면 오르니까 오른 거 팔고 안 오른 것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이게 회전이 됐는데 안 오르니까 그냥 계속 네. 보유. 1월부터 약간 이제 회전율 거래 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1월부터 1, 2, 3월 증권사 실적은 그럼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겠네요. 1, 2, 3 실적은 조금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 사실 수수료를 먹고 사는 구조는 아니니까. 네. 네. 아 카카오가 블록딜을 해요? 블록딜 얘기는 오늘 장중에 못 들었는데. 아 장중에 없었고 방금 이제 속보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의장이 보유 지분에 대해서 블록딜을 착수해서 파는 블록딜입니까? 사는 블록딜? 지분 5천억을 판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뭐 재단 설립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지금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뭐
밤이든 아니면 내일 아침이든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범수 의장 섭외하려고요? 저희가요? 무리하지 마세요. 사실 뭐 그 얘기 하나 부르려고 뭐 또 들으려고 또 전화 연결하고 그러니까 서로 귀찮으니까 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돌고 있고요. 그리고 또 GM에서는 네. 연기금보다 2%가 더 밉대. 미울만하죠. 미울만하죠. 근데 방송을 내가 다시 봐도 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미워.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건 맞아요. 근데 왜 그걸 못 고칠까요? 아니 그래도 옳은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뭐 옳지도 않고 밉기만 하대요. 내가 어떻게 밉긴 하더라. 리액션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네. 네. 다른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2차 전지 하시는데요. 네. 요 내용도 오늘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합작법인 여기 이제 미국에 2차 공장 짓겠다. 네. 이런 걸 엠바고라고 하나요? 뭐 16일날 발표한다는데 발표 로이터에서, 전까지 얘기 안 하는 거? 네, 로이터에서 네. 뭐 벌써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오하이오주에 1공장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규모의 테네시주에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2조 6천억 규모의 2공장입니다.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도 거기에 뭐 그,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짓고 네. 하는데 이게 배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차가 잘 팔린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 GM이 2035년까지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내연기관 판매 중단하면 다 전기차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그만큼 배터리가 필요한 거니까. 네. GM도 30조 원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배터리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근데 오늘 뭐 주가는 큰 반응은 없었고요. 네. 최근에 뭐 LG화학도 외국인의 수급 이런 쪽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성은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SK 이노베이션과의 소송 뭐 끝나고 그래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2차전지 이 산업 잘 들어보시면 네.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자 그리고 또 뭐 살펴봐야 됩니까? 오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놓치고 있었고 금통위 결과 발표하고 있었어? 라고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하셨을 거예요.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데 뭐 지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네.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금리 동결했습니다. 금리 동결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일단은 경제 성장률, 국내 총 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네. 상향 조정했습니다. 2월 달에 3.0%였는데 올해 요거 3% 상향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비자 물가는 석유 그다음에 농축 수산물 지금 뭐 파 가격이 지금 난리가 아니죠. 파 가격이 난리가 아닌데 네. 이런 것들 상승으로 1% 중반대로 상향될 것이다. 경기 좋고 물가 오르는데 금리는 동결할 거다. 이유는 네. 취업자 수가 늘긴 했는데 실업자가 사상 최대다. 약간 연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연준 3월 달에 고용이 막 99만이었는데 네. 장기 고용이 40%가 장기 실업자가 27%가 넘는다? 아, 40%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장기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올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성장률 좋고 그러니까 그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데 고용이 별로야. 뭐 이제 취업자는 늘고 있는데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여서 못 올리겠어. 금리 올릴 수가 없어. 그리고 소매 판매가 두 달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래서 내수는 안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네. 뭐 금통위에서는 사실 딱히 뭐 그렇게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T의 그 분할 오늘 아침에 막 소식이 막 있긴 했었는데 네네. 또 어떤 뭐 추가 소식들이 좀 있나요? 14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인적 분할을 했는데 네. 네. 일단은 통신과 브로드밴드 이거는 이제 존속해서 남기고요. 네. 이제 새로 만드는 회사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뭐 그 ADT 캡스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한데 거기 네. 핵심이 SK 하이닉스인데요. 일단 거기서 나온 가장 중요한 뉴스는 SK와 이 사업회사 아니 그러니까 중간 지주회사 여기에 합병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왜 이게 쪼개는 이유가 네. SK 하이닉스를 직접 먹으려고 SK가 그거였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는
일단 SK텔레콤 주주는 반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SK텔레콤 밑에 SK하이닉스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빼서 이쪽으로 하는데 여기 SK텔레콤이고 SK하이닉스가 속해 있는 회사. 네. 이 위에 SK가 있고 이 두 개를 합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네, 안 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걸 합병을 해야 최태원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배당을 해도 지금은 SK텔레콤 갔다가 SK로 가고 이런 구조인데 바로 갈 수 있고 SK하이닉스가 뭔가 자회사를 뭐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M&A를 하려고 해도 네. 지금은 손자회사라서 100%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사버려야 되는 완전히 사버려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 SK랑 둘이 합병을 해버리면 그냥 자회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100%를 가져갈 수 없단 말 가져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합병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회사 측에서 이야기한 거는 일단은 SK텔레콤 주주의 반발. 그다음에 이렇게 합병을 하려면 SK가 좋고 SK하이닉스가 속해 있는 회사가 안 좋아요라고 해서 지분 비율을 네. SK 더 많이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회장님이 유리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 뭐 몇몇 회사들이 난리 난 걸 봤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네. 인적 분할을 왜 했어요? 그냥 한번 찢어봤어?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SK텔레콤의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통신사가 높은 고밸류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뭐 네.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11번가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쪽은 찢어놓으면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회사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분할을 한 거죠. 네. SK텔레콤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들어있어도 밸류 받는 카카오 같은 회사도 있잖아요. 자회사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다 밸류 받아서 주가 잘 오르잖아요. 근데 카카오 자체가 약간 성장주 개념이고 SK텔레콤은 성장주를 안 보기 때문에 약간 좀 괴리가 있다. 그 말은 그럼 그 통신 사업을 스핀오프 해버린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가가 안 오르니까 네. 너 혼자 나가서 살아.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됐다 이거죠. 한국투자증권은 밸류에이션을 잘 받는 편입니까? 저희 회사요? 네. 저희 회사는 증권회사 중에 그래도 밸류에이션 좀 높은 편입니다. 아, 높은 편입니까? 네. 왜냐하면 굉장히 네. 잘 돼 있어요. 아, 시스템이? 운용사, 그다음에 캐피탈, 네. 그다음에 그거 뭐죠? 벤처 투자하는 키아라. 하여튼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보다 네. 이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있고. 좀 예고 좀 하고 물어보지. 좀 당황해가지고 지금 사장님 보자. 사장님 안 보고 계시죠? 이게 뭐 궁금했던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밸류신 잘 받으시는지 받는다면 네. 그걸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기 위한 실전 투자 대회 같은 거 혹시 안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죠. 저희 실전 투자 대회. 궁금하네 갑자기. 실전 투자 저희가 네. 테슬라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시라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냥 투자하시던 분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실전 투자 신청만 해놓으시고 네. 그냥 입고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던 거. 그럼 이제 수익률 좋은 사람한테 그렇죠. 테슬라 그냥 드린다니까. 이거죠? 테슬라 그냥 드립니다. 저 테슬라 한번... 주식을 아니에요. 차를 모델 주식 주는 줄 알았어. 모델 Y. 모델 Y. 주식이 더 비싼가요? 차가 더 비쌀 거예요? 비싸죠. 네. 아, 차가 훨씬 비싸죠. 그럼 아니, 아무리 테슬라지만 주식은 해봐야 지금 요즘 뭐 800불 간다 하더라도 네. 9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테슬라 드리니까 꼭 좀 참석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신청만 하셔도 15,000명한테 커피 쿠폰 드리거든요. 쿠폰 써죠. 네. 이거 그냥 드리는 겁니다. 네. 요즘은 커피 돈 주고 사 먹으면 바보입니다. 네. 아니, 저렇게 증권사에서 많이 줘요. 커피 쿠폰은 또 스타벅스? 그럼요. 네. 왜 한투가 이벤트를 하는데 스타벅스가 돈을 벌어요, 계속?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즘도 생일 선물 같은 거 보통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정프로 생일이라고 해서 무슨 뭐 메신저에서 커피 쿠폰 보내면 네. 정프로 생일인데 네. 왜 중간에서 카카오와 스타벅스가 그럼요. 돈을 버냐 이런 그럼요. 생각을 하도록 하게 되더군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겁니다. 저한테 선물하실 때도 예를 들면 뭐 별로 없는 커피숍 이거 선물하기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다음부터는 네. 운조 커피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집에서 조용히 그 가족들과 타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일 열심히 하시네. 좋습니다. 그런 모습. 네. 자, 우리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우리 박지영 차장님 실전 투자 대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박지영 차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